지아의 썬데이 기탐.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탐 시작합니다. 이번 주부터 베일톤 시리즈로 쭉 가보겠습니다. 네, 베일톤 첫 번째 시리즈. 아하하하. 얘는요, 페이저예요. 페이저. 자, 오, 베일톤에서 보스에서 단종된 기종들을 복각하여 그 소리를 그대로 재현한, 네, 그런 모델들이에요. 짠! 얘 그 명기죠, 페이저. 얘 원래 pH1인데요. 얘는 pH10으로 나왔네요. 무게가 작은데 좀 무거워. 260! 봐봐. 이 미니 사이즈 치곤 약간 무거운 그런 무게예요. 좀 묵직함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헤비 듀티로 다 이루어져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무거운 것 같습니다. 레이트와 탭스. 네. 간단한 노브로 되어 있고요. 네, 소리 한번 들어보면서 보스의 전, 보스 모델과 어떤 면이 같고 어떤 면이 다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이번 주 이제 일요일에 방송을 하는 그런 녹화예요. 오늘 탄핵. 예, 오늘 뭐 이렇게 지지했던 분들이나 뭐 그렇지 않던 분들이고 모구간에 약간은 좀 해소가 된. 사실 해소는 됐지만 좀 글로벌로 봤을 때는 좀 수치스러운 날입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앞으로가 더 걱정이 돼요. 이제 어떤 행국으로 달려갈까. 네.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제가 오늘 이제 서울 올라오면서 버스 타고 올라왔는데, 네, 올라오면서 버스 안에서 이렇게 봤죠. 네, 그렇게. 예, 그렇죠. 와, 근데 버스 조용하던데요. 사람 다 자고 있었나 봐. 나 혼자 박수치고 있어요, 앞에서. 네,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뭐 그 다 아는 얘기를 공식화한 것뿐이고. 뭐, 아, 근데 말들이 많았어요. 네. 그 뭐 두 명, 그러니까 여덟 분이 네, 다 이제 이렇게 찬성을 했어야 되는데 뭐 두 명 이상이 뭐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이, 뭐 그게 이렇게 놔두는 얘기들이 많았어가지고. 네. 좀 그랬었는데 아무튼 어찌 됐던 간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네, 기쁘고도 슬픈, 네, 네, 오늘 날입니다. 네. 이 오늘 같은 날 오늘 저희 새로 시작을 해봅니다. 베일톤 시리즈로 갈 거예요. 예. 이게 베일톤이 문제의 이펙터입니다. 진짜 태풍의 태풍의 눈입니다. 얘네 정말 휘몰아 치는 그, 예, 강도, 그 바람이 여파가 굉장히 세요. 예. 그걸 해 갖고 이거를 탄핵을 시켜야 되는데. 네. 아, 뭘 탄핵을 해요? 얘를 왜 탄핵을 해? 아니, 너무 좋고 잘 만들어 가지고 이 태풍에 휩싸인 모든 이펙터들은 망해 갈 거야. 병호쌤 베일톤 탄핵설 나도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탄핵 베일톤 첫 번째 시간으로, 네, 페이저 네, 가보겠습니다. 이게 로프트 시리즈죠? 예, 베일톤을 우선 대략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리즈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세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요. 코럴 시리즈와 로프트 시리즈하고 데퍼 시리즈가 있어요. 네. 예, 코럴 시리즈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미니 페달의 진화를 스스로 보여주겠다며, 네, 빈티지 타입의 페달과 모던 타입, 그리고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멀티모드 페달, 튜너, 루퍼 등으로 구성된 시리즈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쭉 해볼 로프트 시리즈는요, 전설적인 보스의 명기들, 단종 페달들을 이제 미니 사이즈로 오마주한, 오호, 그런 시리즈로, 이제 작은, 이 안에 들어있는 작은 부품들 하나하나까지 좀 오리지널티를 좀 더 충실하게 재현해 내려고 노력한 그런 제품들이고요. 예. 데퍼는요, 그냥 4인 1 이펙터, 네, 체인 데퍼, 쫙, 그거 알죠? 예, 쫙, 예, 탭 템포, 딜레이, 예, 뭐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크로마틱 튜너까지 연결된 이펙트 스트립으로, 예, 네,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데퍼였었습니다. 네. 자, 그럼 페이저 얼마나 보스의 명기를, 네, 복각을 잘 해놨는지 그럼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죠. 생김새는 작아서 그렇지 보스랑 거의 흡사해요. 그렇죠. 네. 두 개고. 맞아요. 로브가 맞아요. 두 개고요. 자, 팬더. 팬더에 우선 클린톤이고요. 12시 방향으로 먼저, 네, 맞춰놨어요.
여러 느낌이 굉장히 선명하고 그러면서도 안 튀어나와서 네. 깔려있는 느낌이 굉장히 예쁘네요. 예쁘네. 얘 한번 레이트와 뎁스로 되어 있거든요. 네. 레이트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명쾌하네요. 자, 레이트 내립니다. 깊이 있겠죠, 그러면? 와, 좋다. 아, 이게 그냥 켜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그 음악의 멜로디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쭉 서서히 줄어들고 네. 딱 정말 와닿진 않는데 제가 깔려있는 그것들이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주네요. 음대를. 자, 뎁스 올려볼게요. 아직도 안 변했어. 자, 레이트 좀 올려볼게요. 전체적으로 아날로그 시그널로 그렇죠. 되어 있거든요. 시그널 페달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부드러우면서도 오리지널도 약간 샤프하면서 좀 부드럽잖아요. 네. 얘도 지금 그 좀 얇게 샤프하게 쫙 깔린 그런 페이저 느낌이 되게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소리인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저희 드라이브 살짝 있잖아요. 와, 그 뎁스가 깊어져도 그 중후함 너무 과하지 않은 그 중후함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쏘지 않는 샤프함이 있고, 아 발리네요 그냥 버터. 이거를 이게 그러니까 여기 우리 베일톤에서 나왔다는 거는 보스께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 이거 단종이 됐다는 얘기죠. 이거를 단종을 시키지 말았어야지 보스가. 왜? 이 좋았던 걸 갖다 요새 그렇죠. 역가를 점점 높이면서 막 페이즈 3, 5 이렇게 7 막 가면서 이 소리를 못 내는 거 아니에요, 보스도. 그렇죠. 아이. 이제 보스가 그 와 시리즈인가? 네. 그거 내면서 아, 쓸데없는 거를 힘을 쓴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었어요. 네. 근데 네. 아, 소리는 사운드는 정말 물론 좋아졌어요. 좋았는데 근데 이제 연기들을 다 버리고 네, 너무 모던으로만 간 거 아닌가. 예. 네, 그 페이저라고 하면 또 요즘 디지털 페이저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그거 좀 그것도 좋아요. 네. 근데 그런데 좀 이제 정말 개성이 뚜렷하죠 걔네는. 네. 이게 쏵쏵 바뀌는 것도 굉장히 심하고 근데 그런 아날로그적인 그런 느낌이 옛날에 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 사운드적인 느낌이 약간 적었고 그냥 아 직관적이다. 네. 좀 페이저다. 세다. 네. 이런 것만 좀 많았는데 얘는 그것보다는 그냥 묵묵하게 네. 예, 페이저의 길을 걷고 있는 좀 그런 느낌이 나서 굉장히 좋네요 기분이. 얘 가격이 아주 좋아요. 99,000원입니다. 아, 복각을 했는데 99,000원이로구나. 그거 알아? 베일톤하고 혹시 보스랑 뭐 연관이 있나? 다 나오죠. 보스께 거의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열어놨나 보다. 보스가 그렇게 한쪽에만 열어놨을까요? 글쎄요. 아니면 이게 좀 더 알아봐야 될 텐데 아마 보스에 있었던 좀 노인이나 좀 오래되신 분들이 나가서 좀 저렴하게 이렇게 어떻게 중국에다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 베일톤 기어를 이제 조사 이렇게 막 하면서 사운드 들어보고 하면서 네. 궁금한 거야. 보스 왜 근데 보스를 다 하지 막 이렇게 보스의 모든 기종 그러니까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단종 기종이 되면 그 이제 풀릴 수도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사운드를 누가 가져가서 그 뭐 분해해서 뭐 그것들을 만들어도 걸리는 게 없는 저작권 거. 같은 게 없나 봐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단종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요. 더 이상 안 만난 얘기니까. 아니, 또 뭐랄까 뭐 그거에 대해서
뭐 확신이 있거나 좀 아시는 분들은 게시판에다 좀 적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샤프한 페이저 소리이다 보니 마샬에 네. 좀 물려서 마샬은 아무래도 소리 자체가 카랑카랑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가보겠습니다. 아, 뎁스를 넣으니까 그 로우 게인지가 살아나네요. 뎁스를 좀 넣어버리니까. 오. 레이트 좀 올릴게요. 아, 좋다. 아, 보스에서 드라이브. 어허! 뭐 크레이지 트레인 느낌! 오! 좋다. 와. 명기네요.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사운드에서 곡선의 그 파형 느낌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게 또 드라이브 거니까 좀 더 페이저 소리가 살아나면서 이게 역가가 이제 확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 딱 드네요. 네. 오. 이게 좋네. 아, 난 저도 이제 아날로그 페이저는 그렇게 많이 접해보진 않아가지고 맨날 디지털적인 사운드만 듣다가 묻어나오는 그런 사운드를 들으니까 되게 이거 합주할 고급스럽다. 때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렇죠. 공연장에서도 네,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빛을 발휘할 것 같아요. 너무 진하면 아유 저 쟤네끼 이펙터를 많이 쓰냐 이런. 그치 좀, 이펙터 발랐네 소리 나오지. 그 조미료를 너무 많이 넣은 음식 그렇지, 이런 거 그렇지. 먹는 것처럼 좀 텁텁한데 이거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샥 이렇게. 와 야, 그러네요. 이 사람도 언제까지 벨턴? 예 탄핵해야지 뭐. 탄핵해야 돼. 이게 가격도 다. 다 비선실세고 다 이게, 개판이 아니야. 뒤에 누가 있다니까. 네, 있어, 보스 사이에 누가 있어. 자 그러면 한줄평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시청자. 저희 네, 4주 전에 시청자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저희 4주 전에 무오디오 했었어요. 무오디오도 네. 좋아요. 그렇죠. 비슷하잖아요. 네, 미니. 네, 네. 네, 미니 무오디오가 지금 뭐 장대 상맥이지.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무오디오. 있으면 지금 무오디오 망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막 또 공격을 해. 그렇지. 예. 둘이 지금 총 쏘고 난리 났어요. 네. 네 무오디오 이펙터 엠벨로프 이게 그 오토와우였어요. 오토와우죠. 네. 이거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은 와우 이제 하지 말자. 손으로 모든 하죠. 게 된다. 뭐 이런 평을 내렸는데 네. 아 그에 맞물려서 지금 이 댓글들도 좋다고 난리들이었어요. 놀랐다.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뭐 틈새 시장을 파고든 대륙의 실수라는 네. 둥. 뭐 굉장히 뭐 지금 사야 되나 또 사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있는데 저는 또 끊어진 1번 줄 님이 이건 구매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아이템이네요. 그리고 뭐 그래도 지아님의 깁순이가 더 탐난다고 그때 제 깁순이 네. 레릭이라고 네. 그랬었어요. 네 그러면서 한 줄평을 또 사야 하나 점점점점 또 사셔야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네 답 드렸네요. 네. 이분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모든 분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럼 한 줄평 주시죠. 예, 또 끊어진 1번 줄님과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또 사야 하나 이거요? 네 제 지아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사운드가 춤추는 프레이저라고 네. 춤추는 게 보이네요. 네. 춤춰도 울렁울렁. 이렇게 막 그 나이트클럽에서 추는 춤이 아니라 막 고전 무용이야. 그러니까 막 이런 것 같아. 야 점수 이거 어떻게 줘야 되나 죽겠네. 잠깐만요. 10점이죠? 갑시다. 아 갑시다. 와인 대 케이크 몇 대? 다시? 네. 아 그 저거 아니에요? 그 뭐라 그러지? 판단장애 아니에요? 아, 저 결정장애요. 결정장애. 아. 난 항상 결정장애라는 제 곡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자, 몇 대? 몇? 저는 7점. 8점입니다. 예. 네. 그래도 애쓰셨습니다. 조금 준이라고. 아, 네. 원래 점수 하기로 유명한 송지아 씨인데. 네. 아, 이게 조금 준다기보다는요. 이제 사용 빈도를 생각을 했죠.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드라이브나 이런 계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턴가 빈도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게 보면은
사 놓고 밟고 후회 안 하는. 네, 그렇죠. 이펙터. 네. 알아서. 뭐 어차피 조금 쓸 건데 싼 거 샀다 그래도 후회를 안 하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아 예, 오늘 진짜 되게 기분 좋은 사운드와 함께한 베일톤의 페이저 오늘 첫 번째 베일톤 시간이었고요. 아 앞으로의 베일톤 시리즈가 예 네, 기대가 되는 첫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번이 옥타본가 그래요? 아 그거 어떨지 몰라. 보스 옥타브 진짜 저거 노브가 좀 신기한 노브가 하나 있거든요. 네. 네, 그거 설명할 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기어와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